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 들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국감정원에 이어 오늘 부동산 정보업체 자료를 통해서도 집값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가 얼마나 하락했습니까? 네, 부동산 114가 내놓은 자료에서도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01% 떨어졌습니다. 9.13 대책 이후 줄곧 오름폭을 줄여오다 이번 주 드디어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요. 부동산 114 통계로는 이번 정부 들어 첫 하락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둔화 우려 영향으로 매수세가 꺾였다는 분석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구가 하락을 주도한 모습입니다. 송파구와 강동구가 나란히 0.07% 하락한 가운데 강남구가 0.02%, 서초구는 0.01% 각각 내렸습니다. 반면 양천구와 성북구는 0.02% 올랐고 동대문구와 영등포구는 0.03% 상승했습니다. 시장 심리는 아무래도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압박과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거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세시장과 다른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전세시장도 비수기로 그 전세 수요가 줄면서 이번 주 0.01% 하락했습니다. 용산구와 동작구가 0.08% 하락했고요. 영등포구와 강남구가 각각 0.03% 내렸습니다. 신도시 지역 아파트값은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 0.01% 오르며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중동지역이 0.07%, 평촌이 0.06% 올랐고 다른 지역은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 지역 가운데는 용인과 수원, 의정부가 소폭 상승한 반면 평택과 안산, 광명은 하락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오른 데 반해 신규 아파트 입주 영향을 받은 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